오늘도 우리 겐게이가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땡볕인데요. 자, 이게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창문입니다. 우리 계단 올라가는 쪽에 창문이고요. 중간에 있는 게 우리 집 문이고요. 방에 들어가는 문이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이제 옥상 나가는 문이고요. 세 가지를 다 겐게이가 만들었습니다. 겐게이 사 매트 나왔어? 꼬았어? 응. 사 불은 뭐야? 자, 그리 아 그리 아오, 그리 아오. 아 이거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집 정문에 보이는 이제 그리라고요. 아 저기 이미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와 잘 만들었다. 전부 일일이 손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와 대단하네. 또 있다고? 아 여기도. 아 여기는 큰 거. 아 이걸 다 손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좋네. 문양도 아주 예쁘게 잘 넣고요. 이 문양도 전부 손으로 다 굽힌 거예요. 이걸 야 이게 기존 기성품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또 땜박질을 하고 때우고. 아 나중에 이게 페인트만 칠하면 상당하겠는데요. 줄 서고. 자, 지금부터 우리 맹겐보이 합창단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자, 자동이야, 자동. 자, 자, 그만. 줄 서고. 아랑. 자, 들어와. 엄마가의 꽃야마를 꼬물꼬물해 갑니다. 아따리건뿅, 꼬물꼬물해 갑니다. 우물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개구리 됐네. 개구리 됐네. 예. 됐나? 자, 응모. 자, 다. 자, 어? 세모. 어, 좋아, 좋아. 자, 치카오, 치카오, 치카오. 한 번 더, 한 번만 더. 어, 아오, 아오, 아오. 자, 자, 엉, 엉, 드, 들어와. 우물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뿅, 앞다리가 뿅. 꼬물꼬물 개구리 됐네. 아 드디어 우리 염소가 왔어요. 야 우리 집에 염소가 드디어 왔어요. 야 잘생겼다. 옴옴 빰 빰. 아야, 야야, 아땅, 와, 너무 밤에 왔다.
할머니 그린데 실망은 안 하고 실망도 깨라도 야, 조금만 참아라, 야야. 야, 아들이 어리둥절하지? 어리둥절해. 그래도 두 명이 반겨주네. 오, 뽀뽀하자고. 어이구, 뽀뽀까지 했어, 벌써. 오, 예. 쓴 놈이 또 안 놈을 알아보는구나. 심심하지 않겠다. 아유, 오늘 엄마 떨어져서 계속 우는구나. 뭐 좋은 거야? 뭐 당나귀도 반겨주고, 어이구 우리 당나귀도 반겨주고 많이 반겨주네 식구들이 그래도 이 야밤에. 괜찮아, 괜찮아. 너도 예쁘게 생겼다. 많이 컸는데. 우리 어제 우리 집에 온 염소 잘 잤니? 슬렁이 안녕. 안녕. 아이고 이제 인사하러 막 다가오네. 안녕. 만져볼까? 만져보자. 아이고 그래. 우리 집에 온 새 식구 안녕.
어제 잘 잤어? 응? 저기 같은 암놈이라고 들어봤네. 너가 잘 보살펴줘야 돼. 이게 너가 쓴놈이니까. 응? 먹으라 뭐 아침도 좀 먹고. 아이고 엄마 떨어져가지고 어제 저녁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얘가 밤새 울었어요. 잘 먹네. 잘 먹어. 어이구 그래. 야, 우리 슬렁이도 잘 먹는다. 아니 이 녀석이 자꾸 공격하려고 그래. 우리 아침 풍경입니다. 아, 이제 한 2-3일만 지나면 잘 지낼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다. 그 풀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남의 풀이. 야, 너쪽에 풀 많은데, 이거는 많은 건 안 먹고, 왜 뺏어 먹어? 어머,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느니라. 와, 술렁이 진짜 맛있게 먹네. 뽀드득 뽀드득 하면서 먹어. 뽀드득 뽀드득 하면서. 잘 적응하는 것 같다. 벌써 적응하는 것 같은데. 식사도 맛있게 하고. 좋아, 좋아. 아이고,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또, 베이비도 낳고, 모르 집에 또. 많이 사랑해 줘야 된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사주신 염소인데요, 이제 1년이 넘었어요. 사랑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염소는 임신 기간이 약 한 150일이거든요. 5달 정도 되면 이제 임신 기간 끝나고 아기를 낳, 그 베이비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새끼를 낳으니까. 아마 여기는 우리 맹견보이에 또 외부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세주에서 온 친구가 있거든요. 세주는 세네갈의 남쪽입니다. 세네갈 남쪽에 여러 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주가 세주고 크기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그쪽 세주에서 아주 멀죠. 약 10시간 걸리고요. 세주에서 맹견보이에 거주 이사를 와서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모로하고 아주 친하고요. 저하고도 물론 친하고 모르 자체도 이제 이방인이다 보니까 여기 맹견보이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끼리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람 알리쿰. 세주맨 밤. 아, 밤도 세주. 세주, 사바, 살람 알레콤. 사바. 사바. 랑트레 깡? 이에르. 아, 저, 알레아 세주. 빵당 드스맹. 드스맹. 오, 오케이. 세주, 노 프라블럼? 노. 다 파미유, 노 프라블럼? 노. 어, 오케이, 오케이. 사바. 사바, 사바. 두즈. 두즈로. 안트레. 안트레. 모르, 비스밀라. 모르, 비스밀라. 살람 알레이쿰. 말레이쿰 살람. 살람 알레이쿰. 알레이쿰 살람. 예. 안드레. 오, 세봉. 개팔자가 상팔자다. 시원한 그늘에 누워서 잘 자고 있네. 아, 이 집은 여기 보면 이제 강물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죠. 강물을 많이 받아왔네요. 여기가 이제 샤워장인 것 같아요. 여기서 샤워도 하고 필요한 걸 하는 공간입니다. 특이한 게 개를 키우고 있네. 개 키우는 거 처음 봤다. 가정에서. 또 닭도 풀어서 키우고 있고요. 앙팡 울고 있어. 앙팡 안녕. 이렇게 여기가 방입니다. 보통 이렇게 부들이죠. 부들. 우리 강가에 많이 나는 부들. 부두를 엮어서 집을 만들어요. 안안 안어? 아, 사바 사바 양망시장. 사바 앞에 롱따. 예, 여기 또 여기 어디 천장을 어디 주워 왔구나. 저기 천장을 주워 와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네요. 아우, 근데 너무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지고 뭐 저기는 파손되고. 아, 그래도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나무 찬장을 구해왔네. 예, 여기서도 자고요. 예, 땅을 보면 그냥 모래입니다. 모래바닥에 매트리스 한 장 깔고 이렇게 자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보통의 우리 맹견보이 가정집이고요. 여기는 볼까요? 여기는 뭘까요? 아, 여기가 귀지네. 이스 귀지네. 아, 여기가 부엌인가? 아, 여기가 부엌이네요. 부엌. 뭐나 뭐?
여기가 부엌입니다. 부엌. 아, 여기가 또 당나귀 수레가 있고요. 예, 이쪽에 막 그물로 막 얽어서 만든 이곳은 뭐야 이거? 염소를 보통 키우는데 염소는 없네요. 어? 여기 있나? 아, 여기 양을 키우고 있군요. 그래도 여기는 방목을 안 하고 집에서 키우나 봐요. 아직까지 밖에 안 나갔다는 거는 방목을 안 한다는 거죠. 안녕, 얘들아. 어. 양을 키우고 있어요. 예, 네, 배가 고파? 마당에는 또 닭들이, 아유, 튼튼하게 큰다, 튼튼하게 커. 저기 또 도마뱀도 있고요. 예, 벽은 보통 이렇게 둘러서 있어요. 예, 보통의 가정입니다. 맹겐보이 가정입니다. 아, 여기 또 당나귀도 키우고요. 예, 공간은 넓죠. 공간은 뭐 여기가 특징이, 예, 땅값이 싸니까요. 땅 면적은 뭐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건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집이라든가 뭐 다른 부엌이라든가 이런 걸 쉽게 건축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어려움은 있고요. 특히 담 같은 것도 부자들은 뭐 담을 블록으로 치지만 대부분의 맹겐보이 농가들은 담을 이렇게 그냥 거의 뭐 일회용에 가깝죠. 바람 불면 많이 파손되고요. 그럼 파손되면 또 보안 작업을 하고요. 그래도 여기는 뭐 상당히 튼튼하게 쳐놨네요. 모루도 이 점적 테이프 이걸 이용해서 많이 쳤고요. 여기는 프랑스하고 가깝다 보니까 프랑스 농업법인 회사들이 이런 점적 테이프를 많이 버려요. 이게 일회용이거든요. 1년 농사 지으면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맹겐보이 주민들이 이거를 주워오는 거죠. 주워와서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문이고요. 대문도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가 우리 집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웃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기가 우리 집이고요. 그래서 저하고도 친하고요. 자주 아침마다 보고요. 여기 이 공간 넓은 게 있는데, 아, 여기에다가 빨리 누가 집을 지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저기에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뭐 새들 그리고 뱀들 집중 타겟이 돼요. 특히 뭐 새는 날아서 오니까 그런데 뱀이 저기 많이 와요. 우리 집에는 특히. 그래서 집들이 많아지면 뱀이 좀 분산 되겠죠. 한 집밖에 없으니까 뱀이 전부 우리 집으로 오는 것 같아. 저기 우리 집을 중심으로 이쪽 지금 제가 화면 돌리는 쪽은 거의 빈 공간이죠. 여기도 뭐 얼마든지 집을 지어도 되고 농사를 지어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요. 정말 빈 땅이 많다. 진짜 빈 땅이 많다는 거. 저쪽으로 해서 전부 뭐 거의 비어 있어요. 맹겐보이에는 사람 수에 비해서 놀고 있는 땅이 너무 많아요. 사람 수는 거의 한 700명? 제가 보니까 한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수는 조금 늘어났겠네요. 한 1000명 정도는 되겠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전부 놀고 있죠. 땅들이 전부 놀고 있어요. 저기는 누군가가 또 집을 지으려고
벽돌을 많이 찍어놨네요. 이렇게 점점 이제 집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벽돌을 찍어놨다는 것은 곧 누군가가 집을 짓겠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반갑네. 아, 여기 울타리 작업 많이 해놨네요. 아, 여기 이제 곧 집을 지을 모양입니다. 아, 저기 경계목, 경계석도 저기 박아놓은 거 보니까 집을 지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찍었죠, 벽돌? 오, 벽돌 잘 찍었다. 파손된 게 별로 없네. 여기 모래를 파서 여기 벽돌로 만들어 놨고요. 와, 깨끗하게 잘 찍었다. 우리 집 벽돌보다는 훨씬 좋네. 이렇게 많이 찍어 놨네요. 진짜 많이 찍어 놨네. 여기 이제 건축 스타일이 그래요. 돈이 쌓이면, 돈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벽돌을 찍어 놓고요. 그리고 또 한 1년 뒤에 돈 벌다가 돈이 생기면 이걸로 또 이제 울타리부터 만들고요. 또 울타리 만들어 놓으면 또 돈 벌다가 1년 뒤에 집 기초 만들고요. 또 한 6개월 뒤에 집 올라오고요. 거의 집 짓는데 한 몇 년이 걸리죠. 한 4-5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죠. 여기는 뭐 집 지을 게 거의 확실하네요. 여기에 보면 이제 경계, 이게 이제 경계죠. 집 지을 아마 울타리 경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박아놓고 표시해 놓고요.